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남양연구소에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신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GV80이죠. 그리고 이륜과 사륜 디젤 모델의 양산차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드디어 생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이번 영상에서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9부 영상에서는 그동안 예측에 가까웠던 재원들 중에서요, 확정된 재원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18부 영상을 통해서요, 예측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확정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니 그 느낌은 조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자료는 GV80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네이버 카페 GV80의 클럽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실제 크기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크기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그동안 예상 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요, 실제 크기는 예상과 동일합니다. 전장의 크기는 4945mm고요, 전폭은 1975mm, 그리고 전고는 1715mm고요, 휠베이스는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려 2955mm의 휠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팰리세이드보다 전장만 조금 작고요, 전폭은 완전히 동일하고 전고는 더 낮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휠베이스가 2955mm죠. 경쟁군의 차량이 BMW X5,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벤츠 GLE 이러한 차량들과 비교해 본다면요, BMW X5만 제외한다면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긴 휠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되는 대형 SUV죠.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큰 휠베이스를 제공합니다. 휠베이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에 있어서 그동안 산타페 마나타 또는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작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상되는 부분들은 산타페보다는 당연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팰리세이드보다 1열과 2열은 살짝 작은,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쉽게 비교해 본다면요, 7인승 3열 부분이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1열과 2열은 미세하게 작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요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 차량의 실내 공간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X5, X6, GLE, 벤츠죠, 벤츠 GLE 쿠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와 같은 자료들을 해외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GV80의 세부적인 실내 레그룸과 헤드룸, 숄더룸 같은 정보가 입수가 된다면요, 이러한 공간들을 경쟁 차량과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운전자 공간이죠. 세 가지 확정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2.3인치의 대화면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12인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죠. 운전자의 시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전도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사이즈는 지금까지 14.5인치로 알려졌습니다. 연목구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확인된 내용에서는 13.5인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GV80 클럽에서요 13.5인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정보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요, 내비게이션에는 필기 입력 기능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과 같은 글자를 내비게이션 터치본에 사용하게 되면요, 이러한 글자를 인식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사용해도 정말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에어백이죠. 에어백은 GV80에서 몇 개가 제공될까요? 참고로 에어백의 개수는 차량마다 모두 다릅니다. 중형 SUV를 대표하는 소렌토의 경우 6개의 에어백이 제공되죠. 그리고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의 경우도 6개의 에어백이 제공됩니다.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카니발의 경우도 공교롭게 6개의 에어백이 제공됩니다. 대형 SUV 중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펠리세이드의 경우 총 9개의 에어백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는요, 총 10개의 에어백을 제공하게 되면서요, 국내 차량 최초로 10개라는 두 자릿수의 에어백을 제공합니다. 패밀리를 위한 목적으로 뭐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중요한 안전 사양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휠베이스는 이미 2955mm로 실내 공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10개의 에어백까지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안전 사양에 있어서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승차감은 어떨까요? 테크 딜리버리를 통해서요, 확인된 승차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듣기도 전에 설레이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 대상은 BMW X5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가속과 소음, 그리고 중요한 승차감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2열의 승차감은 패밀리 차량에서는 중요하죠. 2열의 승차감은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패밀리가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승차감은 출시 소식과 함께 다양한 시승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실 부분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시승기와요, 그리고 패밀리 입장에서 2열 시승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2인치까지 정말로 큰 직경의 타이어가 제공되면서요, 승차감에서 손실이 있지 않을까,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크 딜리버리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 초기에 5인승만 출시가 되고요, 7인승은 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더 많았죠. 이러한 부분이 확정된 것처럼 들렸었는데요, 언제든지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시에는요, 5인승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반가운 소식으로 옵션으로 7인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 당연히 3열이 제공이 되는데요, 후륜구동 특성상 여유로운 3열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3열이 제공되는 것과 제공되지 않는 점은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착한 가격에 출시가 된다면 펠리세이드와도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인승이 함께 출시가 된다는 점은요, GV80이 패밀리를 직접 겨냥한 차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도 경쟁 차량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가격적인 차이는 고려해야겠죠. 반자율 주행을 제공하는 기술력이죠. ADAS의 핵심이 레이더 센스는요, 전방뿐만 아니라 측방까지 확장이 되면서요, 측면에도 안전운행 보조 역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K7이나요, 신형 소나타와 같은 차량을 직접 시승하면서요, 한층 정교해진 ADAS 기술력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량은 GV80이거든요. 제네시스 GV80에서는 더욱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서와 같은 ADAS의 역할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힘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너무 세게 다치거나요, 아니면 약한 경우 완전하게 다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된다면 안전 주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은요, 모터힘을 통해서 자동차가 알아서 도어를 스르륵 닫아주는 역할을 제공하는데, 사실 이런 기능은 최고급 차량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고스트 고어 기능이 GV80에 제공됩니다. 단 3.0 디젤하고요, 3.5
터보, 가솔린에서만 이러한 기능들은 제공됩니다. 엔진별 출시 일정은 지난 18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알려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11월 중순 한 15일경 정도에 디젤 차량이 먼저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디젤 차량만 출시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이후 내년 2월 한 중순경에는요, 2.5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가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디젤 차량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영업선을 통해서 사전 계약을 미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라면 올해 생산되는 그 수량에 있어서는 한 3,000대 정도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 계약에 거의 뭐 당일 물량이 소진이 되겠죠. 따라서 올해 안에 차량을 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2.5 터보의 경우는요, 아쉽게도 사륜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키죠. 스마트키는 기존에 뭐 문을 열고 닫고 뭐 트렁크를 열고 차량의 위치를 뭐 클락션으로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는 총 8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키가 제공됩니다. 무려 8가지 기능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문 열린 기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 닫힌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네 번째는 홀드 기능이죠. 클락션을 올려서 내 차량의 위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격 주차 기능인데요. 여섯 번째는 이런 원격 주차 기능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기능은요, 원격 주차 기능으로 뒤로 후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튼이죠. 여덟 번째 기능은 라이트 켜진 기능인데요. 라이트 켜진 기능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이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라이트 기능은 퍼들램프처럼요, 오너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19부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예정으로 알려드렸던 정보를 확정 정보, 확정 소식으로 알려드리면서요, 지난 2년간 궁금증과 체증이 후련하게 풀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좋은 자료를 제공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20부 영상에서는요, GV80의 세부적인 정보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